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위에 세워진 막시즘과 북한 김씨 왕조를 숭배하는 주체 사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국회를 장악해 나라를 운영하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일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백성들을 깨워야 할 이 시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므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므로 서로 물고 뜯으며 함께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므로 이 시대를 읽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비방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회복된 교회들이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